어떻게? 어, 이걸로 테트리스에서 이긴 사람이 뿅만 치러 한 대 맞기. 그래, 오케이. 이거 어떻게 하는 건데? 먼저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예스, 이겼다. 아, 가위 낼 줄 알았는데. 아, 너가 졌으니까 너가 먼저 해. 그래, 내가 먼저 할게. 먼저 하든 나중에 하든 내가 이길 거니까. 아우, 내가 이번 게임에 꼭 이겨서 코를 눌러주겠어. 꼭 코 눌러라. 어떻게 하는 건데? 우선 너가 할 거니까 랜덤으로 이 테트리스 조각을 순서대로 놓을 거야. 내가 아무거나 랜덤으로 이렇게 놓을 거야. 오, 그런 다음에? 그런 다음에 너는 내가 이렇게 랜덤으로 놨잖아. 여기서부터 차례대로 순서대로 이렇게 또또또또 또또또 이렇게 하나씩 차곡차곡 쌓는 거지. 차곡차곡 다 쌓았을 때 빈 공간이 많이 남는 사람이 지는 거야. 하나, 둘, 셋. 지금 세 개 남았지? 아, 오케이 오케이, 이해했어. 이 순서대로 하면 된다는 거지? 어, 이 순서대로. 알겠어, 한다. 응, 준비 시작. 이거부터 떴다. 아, 땡땡땡땡땡땡. 이게 왜 땡이야? 너무 재미없게 하잖아. 재밌게 노래 부르면서 해야 돼. 아, 오케이, 알겠어. 그렇지. 다음은 이거. 거의 랜덤 플러스 실력이지. 잘 맞추면 몇 개 안 남아. 너 이거 연습 몇 번 했지? 연습이라기보단 갖고 놀았지. 많이. 이제 내 차례. 완전 이겨주겠다. 키키키키오비키. 아, 아쉬운데. 그럼 내가 이거 랜덤으로 줄 세운다 이제. 어어. 아. 아이고. 랜덤이니까 쉽지 않다는 거 이거. 이렇게 순서대로 세면 되지? 자, 됐다. 오케이, 한다. 준비 시작. 이 순서대로 하면 되는 거지? 오케이.
오, 위기. 위기란이 아니거든. 어, 여긴 당연히 여기지. 당연히 여기. 오케이. 오, 여기 무조건 긴 거 들어가야 된다. 안 돼! 어떻게 망했어. 어떻게 긴 거 엄청 많이 필요한데? 어떻게 된 거야? 으아, 제발 살려주세요. 안 돼! 어떡해! 제발요! 어떡해요? 어, 이거 진짜 안 되겠다. 어, 이렇게 해도 되잖아. 아! 마지막! 오! 제발! 아! 망했어. 뭐야? 그럼 총 몇 칸 남은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간발의 차이를 이겨놓고 무슨? 아, 너는 다른 거 하자. 이런 거 게임 하지 말자, 오박. 아, 진짜 싫어. 남반장 이겼으면 이긴 거지. 되게 하고려. 자, 그래 때려. 여기 뽕망치 있다. 아, 나 또 신분의 전사가 나와야겠다. 뭐야? 때린 거야? 움직어. 장난이지. 너 레전드다. 오그라들기 대회 한번 나가라. 너 1등 할 것 같아. 아, 나갈까? 아, 우리 오키님들 얼굴 가까운 거 없네. 아니, 하지마. 예쁘. 여러분, 다음에 오그라들기 대회 한번 할게요. 각오하세요, 오키님들. 나는 파비 테트리스 게임 이기기 제 성공. 비키야! 요, what's up, 비키? 어? 피키 없나 보네? 그런가 봐. 오, 피키 신상 말랑이 샀다더니 이건가 보네. 우와, 느낌 진짜 좋다. 신기하다. 나도 만져볼. 안에 비타민이 들어가 있어. 어? 뭐지? 뭐야? 응? 아, 너희들은 이제 갇혔다. 어? 호랑이? 뭐야? 누구야? 오늘은 13일의 금요일, 공포의 날이지. 어? 오늘 13일의 금요일 맞네. 무서운 날이야. 죽기 딱 좋은 날이라고. 죽는다고? 야, 오비키, 너 장난치는 거지? 맞아, 오비키, 너 호랑이 탔으면 모를 줄 알고? 야,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너희들은 이제 30분 안으로 자방을 탈출하지 못하면 저 폭탄은 터지곤 한다. 뭐? 폭탄? 저거 폭탄 아니야, 풍선이야. 맞아! 저거 폭탄 아니잖아! 방구탄이잖아, 오비키! 폭탄이 터지는 걸 봐야 알겠어. 이 아파트 전체가 날라가 산산조각. 산산조각? 다 폭발해서 사라진다는 말이야. 야, 오비키! 너 장난이 너무 심하다!
오늘이 13일의 금요일이라는 걸 잊지 말냐고. 그럼 행운은 빌지. 카운트다운 시작. 또 시작이구만 오비키. 근데 저거 위키 맞아? 오비키지. 우리 또 방탈출로 카드 넣은 거잖아. 오비키 목소리 아닌 것 같은데. 그러게. 음성 변조기를 썼나 보지. 그런가? 28분이다. 벌써 2분이 지났다. 빨리 단서를 찾아보자. 그래, 단서를 찾아보자. 아, 단서. 단서 어디냐? 오, 나 찾았어, 위야. 어, 정말? 어디 봐봐. 위키라 위인가? 퍼즐 모양이네. 여기에 맞추는 건가 봐. 이렇게 이렇게 다니고 여기다. 오, 딱 맞았어. 다음 두 칸도 찾아보자. 예스. 어, 찾았다. H야. 이건 첫 번째 캔이야. 이거 헤브 같은데. 헤브? 두 번째가 A일 것 같아. 맞는지 찾아보자. 좋아. 어, 찾았다. 텔러도 말대로 A가 맞았어. 헤브야. 헤브. 금고 네 자리 비밀번호랑 무슨 관계가 있지? 아, 금고. 나 이 금고를 아는데 마지막에 1을 눌러야 열려. 네 자리 숫자와 1. 어, 1을 눌러야 열려? 오케이. 아, 근데 도대체 해부가 무슨 뜻이야? 받는다는 말인가? 갖는다, 갖는다. Have, H A V, 마지막이 E 버튼. 아, 뭔가 생각났어? A V C D E F G H I J K. 알파벳 순서? 알파벳 순서대로 하면. 1, 2, 3, 4, 5, 24, 25, 26까지 이렇게 순서가 있어. 우리가 가진 알파벳은 H, A, V니까 번호로 쓰면 H, A, V 8, 1, 22, E. That's the answer. 오, 텔러야! 멋있다! 어서 열어봐. 8122. 아, 알겠어. 8122. 어, 열렸어. 열쇠가 있다. 시간이 없어. 어, 나가자. 뛰쳐나오냐? 어? 뭐야 오비키? 너가 우리를 가둬둔 게 아니었어? 가둬두다니? 설마 진짜 폭탄이 설치되어 있던 거야? 뭐? 폭탄? 그럼 그 호랑이 누구야? 이번엔 용케고 잘 탈출할 거야. 다음번엔 쉽지 않을걸. 야,
여러분, 오늘은 13일의 금요일이에요. 13일의 금요일만 되면 전 세계적으로 끔찍한 역사적 사건들이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오늘도 13일과 금요일이 만나는 끔찍한 날이에요. 설아와 텔라에게도 끔찍한 무서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설아와 텔라를 방에 가둔 그 호랑이의 정체는 누구일까요? 1번 박세인, 2번 오리온, 3번 귀신. 과연 정체가 누구인지 댓글로 맞춰보세요. 뿌 몇 번 나올 거예요? 뿌 5, 2, 3, 4, 5, 5개. 다음은 나다. 고신 제발. 오, 7. 나왔다. 7. 오케이, 7 나왔지. 누른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예스. 얘들아, 잘 지냈니? 오, 산타 할아버지다. 뭐야, 산타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 실물 처음 본다. 오늘은 산타 할아버지랑 태권도 수업을 한다. 근데 할아버지 관장님 같은데? 관장님 아니세요? 나는 관장님 아니라. 오늘 너나랑 같이 바로 수업하러 왔다. 관장님이 지금 분장한 거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아니다. 오늘 관장님은 어떤 바쁜 일이 있어서 나한테 수업을 맡기고 갔다. 나한테 부탁을 하더구나. 오늘 산타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고 믿는 친구들한테는 할아버지가 준비한 멋진 선물들을 주겠다. 산타 할아버지 최고! 뿌! 관장님 아니고 산타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 충성. 자, 그럼 다들 수업처럼 모여 차렷! 차렷! 인사! 기룡! 크리스마스가 되면 제일 바쁜 사람이 누군지 아니? 제일 바쁜 사람? 우리 엄마 뿌! 산타 할아버지. 그래, 바로 이 산타 할아버지가 제일 바쁘다. 하루 만에 전 세계에 있는 아이들에게 선물 배달을 가야 되거든. 그러면, 할아버지 혼자 하지 마시고 로켓 배송 이용하시면 안 돼요? 안 된다. 이 산타가 직접 착한 어린이들한테 선물을 줘야 돼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하루 만에 가능해요, 그게? 뿌! 열심히 훈련했기 때문에 가능하지. 훈련? 그래서 준비했다. 오늘은 산타 훈련! 산타 훈련? 나의 체력 비법을 모두를 전수하겠다. 다들 준비됐나? 네. 목소리가 작은데? 할아버지가 크리스마스에 맞아서 선물을 준비했다. 산타 훈련을 잘 받은 친구들한테는 할아버지가 선물을 줄 거예요. 오, 저 선물 내 거야. 뭐가 들었을까? 선물이 뭘까? 헤헤헤헤. 자, 다들 산타 훈련 준비됐나? 네! 첫 번째 훈련. 산타는 무거운 걸 잘 들 수 있는 자질을 가져야 한다. 앉았다 일어났다 10번 실시! 둘! 셋! 넷! 다섯! 모두 잘했다. 이어서 두 번째 훈련. 산타는 굴뚝에서 잘 올라가야 한다. 산타 정신. 산타 정신. 산타는 조그만 굴뚝도 몸을 작게 만들어서 올라가야 한다. 산타 정신. 산타 정신. 산타 정신. 산타 정신. 다 정신. 이번에 신입 부들부들이 들어왔다. 얘네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방향을 잘 못 맞추다. 자칫하다가 마트에서 떨어질 수 있으니까 산타는 밸런스를 잘 맞춰야 한다. 밸런스 훈련.
산타! 정신! 산타! 정신! 산타! 정신! 한 발로 서 있기 가장 오래 서 있는 사람 승리! 산타! 정신! 산타의 정신을 훈련하면서 너무나도 놀랍도록 성장했습니다. 너무나도 잘한 열심히 한 우리 모두에게 박수! 잘했어 잘했어. 열심히 한 여러분에게 산타가 선물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게임에서 1등을 한 오리온 앞으로 됐어! 안쪽에다 개개개! 자 오리온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이스! 다음은 양갈래! 앞으로! 우와 나도 받는다! 뿌! 양갈래!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6학년! 앞으로! 우와! 6학년! 열심히 잘했다! 감사합니다! 자 모두들 정말 잘했다! 마지막으로 전체 촬영! 인사! 산타! 정신! 호호호!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호호호호! 메리 크리스마스! 뭐가 들었을까? 보자! 궁금해! 뭐지? 좋은 거 들었을 것 같다! 캐키캐! 응? 어? 우와! 오 이거 머리띠야! 와! 누들포 머리 핀이잖아. 나 이거 갖고 싶었는데. 어울린다 뿌. 야 6학년 넌 뭐 받았어? 나 이거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 우리 사회를 빨리다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 우리 사회 빨리다 빨리 날리자 대성산놈 우와 그림 진짜 잘 그린다 뿌 가장 마음에 드는 점은 여기 양갈래 내가 있다 뿌 진짜 잘 그리잖아 오비키 스텔라 백설아 양갈래 학생 와 진짜 박수인 환한다 진짜 또 예이 스매서 이 망고 이거 왜 안 돼?
그게 왜 안 돼? 어? 뭐야? 이거 말랑이야, 스트레스 볼. 아우, 뭐야, 야! 개 재밌다. 아무튼 배고프다. 아, 배고파. 비키야! 어? 백설아! 왔어? 어, 왔어. 근데 오늘 뭐 하려고 불렀어? 어, 너 배 안 고파? 나? 어, 배고파. 그러고 보니까 배고프네. 야, 생각을 해야 배고픈 줄 아냐? 진짜 웃기다. 어, 그러니까 생각 못하고 있었는데 배고프다. 아, 진짜 웃기다. 야, 우리 맛있는 거 만들 거야. 맛있는 거? 뭘 만들 건데? 요즘 SNS에서 핫한 음식. 그건 바로 라이스 페이퍼 떡볶이. 아, 나 그거 만들어 먹어보고 싶었는데. 그 쌀 종이로 이렇게 돌돌 말아서 만드는 거 맞지? 어, 맞아. 누가 생각했는지 진짜 너무 천재 같아. 우리 같이 만들어 먹자. 좋지요. 룰루. 이제 재료 완료. 이제 만들기 하면 돼. 좋아, 만들어보자. 먼저 쌀 종이를 넣었다 빼고 물에 그릇에 올려주고 한 장 더 물에 넣었다 빼고 아까 거 위에 올려주고 이제 돌돌 말아주면 되는데 내가 또 한 동손 하잖아. 이게 잘 될지 모르겠어. 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하하, 잘 될까? 보기엔 쉬워 보이던데. 그러니까 쉬워 보였는데 이렇게 돌돌 평평한 데서 해야겠다. 접시 돌돌 말해주면 된다. 오, 잘 된다. 은근히 잘 돼. 어렵지 않은 것 같아. 오케이, 또 말아주고. 오, 어, 망한 것 같지? 살짝. 근데 아니야, 그렇지 않아. 이상하다. 어, 됐다. 오케이, 됐지요. 완성. 잘 된다. 다행이다. 그런 다음 먹기 좋게 칼로 썰어주고. 칼로 한 요 정도? 이 정도? 오, 오케이, 됐다. 오, 그 정도면 되겠다. 맞지? 됐겠지? 이렇게도 먹고 또 치즈를 넣어서 먹는 경우도 있어. 치즈 넣어서 먹는 거 해볼게. 우와, 치즈 넣으면 맛있겠다. 진짜 맛있을 것 같아. 해보자. 여기다가 딱 치즈를 얹어줍니다. 그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닫아주고 슉! 여기 또 닫아주고 슉! 그다음에 밑에를 이렇게 접어서 올려주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돌도 말아주면 되는데. 잘 말려야 될 텐데. 오케이. 된다. 되겠지. 오케이. 우와, 완성! 치즈 잘 됐다. 그치? 우와, 이거 만드는 것도 재밌어. 오, 그러니까 엄청 재밌다. 우리 소세지도 넣을 거야? 어, 소세지도 넣을 거야. 소세지는 전자레인지에 약간 익혀줬어요. 왜냐하면 떡볶이랑 같이 넣을 때 1분밖에 못 익히기 때문에 그 뒤에 바로 빼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익혀놨어요. 오호! 월남쌈 종이를 두 장 겹쳤죠? 여기다가 이제 소시지 올리고 그다음에 어? 아니야! 그래! 아, 이렇게 칸선 다음에 아! 됐다! 아, 됐다! 크크크. 그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칸선 다음에 돌돌돌 말아줍니다! 오케이, 완성! 오! 다음은 어묵? 아, 오키님들, 이 어묵도 살짝 전자레인지에 50초 정도 익혀줬어요. 어묵을 이렇게 올리고 여기를 이렇게 해서 탁 접고 하자. 됐어. 이 돌돌돌 말아주면 됩니다. 오가 오 드드드드. 아, 아니야. 오 드드드드 대 성공. 짜잔. 자, 다 됐다. 치즈, 소세지, 그 다음에 여긴 어묵! 완성!
우와, 다 됐다. 이제 떡볶이 소스 만들어야 돼. 너 떡볶이 소스 만들 줄 알아? 당연히 못 만들지. 뭐하러 만들어? 이렇게 떡볶이 소스 1,000원 주면 살 수 있어. 아, 맛있겠지? 우와, 학교 떡볶이 맛있겠다. 완전 맛있겠지? 그리고 우리는 이 매운 떡볶이도 만들 거지만 이 휘핑크림을 넣어서 로제 떡볶이도 만들 거야. 우와, 로제 떡볶이 맛있겠다. 나 그렇게 한 번도 안 만들어봤는데 제일 있겠다. 엄청 맛있겠지? 그럼 두구두구두구두구 시작! 오목한 팬에 물을 넣어주고 불을 켜고 학교 앞 떡볶이 맛이 난다는 소스를 주워. 오, 맛있겠다. 오, 맛이 어떨까? 그러니까 맛있겠다. 그런 다음 어묵을 좀 넣고. 나는 어묵파야. 너는 떡파야, 어묵파야? 아, 정말 그렇게 고르기 어려운 걸 너는 물어보냐? 나는 어묵이랑 떡이랑 같이 먹는 게 제일 행복한데. 딱 하나만 골라야 돼. 너 딱 하나만 고를 수 있어. 떡볶이? 떡? 아니면 어묵? 떡 하나만? 아, 그래도 떡볶이는 떡이 메인이지. 난 떡. 난 어묵. 오키님들은 떡이에요, 어묵이에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어묵 투하. 오, 소시지도 넣어줄게요. 자, 이렇게 익었지? 이제 여기에 쌀 종이떡을 넣어보자. 소시지부터 넣어주고. 오, 오케이. 오, 맛있겠다. 냄새가 너무 좋은 것 같아. 어, 이렇게 1-2분만 익히면 된댔어. 되게 금방 익는다. 어, 더 익히면 풀어진다 그러더라고. 아, 그렇구나. 그럼 이제 빼면 돼? 어, 이제 빼면 돼. 오, 치즈, 쌀떡볶이. 그 다음에 이건 어묵이다. 헉, 맛있겠다. 이건 소시지. 요우. 이 정도만 뺀 다음에 이제 여기에 휘핑크림만 넣으면 로제 떡볶이가 돼. 만들어볼까? 어, 처음 만들어보는데 엄청 신기하겠다. 맞아, 이렇게 넣어주면 돼. 로제 떡볶이. 와우, 색깔 예쁘다. 우와! 우와! 라이스 페이퍼로 만든 떡볶이 먹어보겠습니다. 뭐부터 먹을 거야? 로제부터? 그럼 로제부터 먹어볼게요. 우와! 쫀득하고 맛있다. 우와, 맛있겠다. 먹어보겠습니다. 아, 어떤 우키님이 먹어보겠습니다 안 하면 점심 안 먹는다고 하셨어. 너무 귀여워. 갑자기 생각나 너무 웃기네. 아, 왜 이렇게 귀여우세요? 그렇게 귀여우시면 안 돼요. 자, 이제는 치즈가 돌돌 말린 로제 떡볶이를 먹어보겠습니다. 어, 이거 진짜 맛있을 것 같아. 큰일 났네. 기가 막히네. 이거 자다가 생각날 맛이야. 엄청 맛있어. 어. 우와, 치즈가 들어가니까 너무 맛있다. 맞지? 로제 떡볶이도 너무 잘 됐네. 너무 좋지요. 좋지요. 다음은 소세지 먹어볼래. 오, 소세지 맛있겠다. 아, 소세지 너무 맛있다. 내 최애 됐어. 우와, 최애다. 진짜 학교와 떡볶이 맛있지? 매운 것도 먹어봐야지. 매운 거. 우와, 매운 거 학교 떡볶이에 치즈. 오, 진짜 학교 떡볶이 맛있네. 진짜 우리 학교 앞에서 파는 그 떡볶이랑 똑같은 맛인데? 그 분식집 마지막에 여기 이거 냈나? 진짜 그런가? 진짜 맛있다. 떡볶이는 언제나 맛있어. 오늘 라이스페이퍼 떡볶이 만들기도 대성공이다. 맞아, 오늘도 신나게 라이스페이퍼 떡볶이 만들기 대성공! 성공!